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토목기사 2022년 1회 수리학, 수문학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하폭이 넓은 완경사 계수로, 그러니까 하폭이 넓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폭이 넓어서 우리 수심이 무시될 정도로. 자, 그리고 단위 중량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심, 하상경사가 이제 S로 주어져 있을 때 전단응력 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전단응력이라고 하면은 공식으로 우리 배운 공식으로 하면 오메가 RI예요. 이때 이 오메가가 뭐예요? 바로 네, 단위 중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네, 라지 W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R은 네, 경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폭이 엄청 넓을 때 경심은 우리가 경심이라는 거는 윤변분의 수면적이잖아요. 근데 요 값이 보세요. 자, 지금 이걸 H, 우리가 요 밑면을 뭐라고 해볼까요? 뭐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면적은 얼마예요? LH고, 그 다음에 윤변은요. 이 물과 닿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 벽면과 물이 닿는 부분, 계수로니까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네, L 플러스 2H.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나 요. 여기 지금 보시면 L이 엄청 크기 때문에 L 플러스 2H도 거의 네, L과 똑같은 거죠. 그죠? 엄청 넓기 때문에. 그래서 L이 무시되고, 그래서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광폭일 때는, 요거 우리 배웠어요. 경심은 네, 수심, H랑 같더라. 그죠? 그래서 이 경심은 H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거죠. 수심을 H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I는 뭐예요? 네, 경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S로 나타냈죠. 그래서 정답이 네, WH. S.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그죠? 우리 타워가 얼마인지 이렇게 배웠지만, 문제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는 문자 기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베르누이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회전류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성립한다. 자, 우리 베르누이 정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위치 수도, 압력 수도, 그 다음에 속도 수도 세 개를 합치면 이제 전 수도가 되고 그게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회전류의 경우에서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모든 영역에서 성립한 거는 비회전류예요. 회전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유선상에서만 성립합니다. 동일한 유선상.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찾으러 갔으니까 1번이 틀렸죠? 자, 2번 볼까요? 오일러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적분해서 네, 베르누이 법칙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번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서 네, 토리첼리 정리 유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뭐 되나요? 토리첼리 정리, 벤츄리미터, 오리피스 이거 전부 다 베르누이 정리 이용한 거죠. 그 다음 4번 이상유체 흐름에 대하여 기계적 에너지를 포함한 방정식과 같다. 네, 요것도 여러분. 처음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4번 지문이. 그래서 이것도 베르누이 정리로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상유체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오랜만에 나왔는데 유량 오차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량 오차라고 하면은 어떤 거에 유량 오차냐에 따라서 그 공식을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량 오차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삼각위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위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식이 유량 공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네, 수심 H의 몇 승? 2분의 5승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심의 오차를 X라고 하면 여기 지금 2%죠? 그러면 유량의 오차는 요 수심 대신에 이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요 H 2분의 5승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승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5%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네, 4번이 되죠. 4번 문제 봅시다. 사다리꼴 수로의 윤변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윤변이라는 거는 지금 요 계수로죠. 이 벽면과 물이 접하는 길이에요. 그죠? 벽의 길이에요. 요거 길이를 다 합치면 윤변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나왔네요. 2m 나왔고. 그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삼각형으로 봤을 때, 요 빗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봤더니 지금 뭐라고 했냐면 1대 0.5래요. 그죠? 1대 0.5.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1대 0.5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1로, 야, 여기를 0.5로 보고, 여기를
1로 보고, 그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일 때가 지금 얼마? 1.8이에요. 그럼 그거에 0.5니까 요거 길이는 1.8m고 0.5면 여기는 0.9m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직과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여기 빗변의 길이를 제가 그냥 임의로 A로 해볼게요. A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을 합친 거에다가 그죠? 제곱근 세운을 씌우면은 이제 그 빗변의 길이가 되죠. 자, 그럼 지금 여기는 A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윤변을 자, 여기 윗변 2m에다가 2A 되겠죠? 이때 A가 루트 1.8의 제곱 플러스 0.9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기 넣어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네, 6.024m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흐르는 유체 속의 한 점, x, y, g. 이제 축방향의 속도 성분을 각각 x축에 u, 그 다음에 y축에 v, 그 다음에 g축에 지금 오메가로 나타낸대요. 그죠? 자, 이때 밀도를 시간을 t로, 로로 t로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자, 일반적인 연속방 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유체의 연속방 정식. 그러니까 그거는 압축성 부정률일 때죠. 그죠? 그때는 우리 각각의 이제 우리 축방향에 따라서 속도항을 이렇게 넣어주고 또 뭐가 들어가요? 시간에 따른 네, 밀도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때 이제 또 우리가 정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정류일 때. 정류일 때 보면은, 이제 정류일 때 보면은 뭐가 안 들어가나요? 여기 보시면은요, 압축성 부정류일 때는 속도항 위에다가 밀도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압축, 이렇게 정류일 때는 여기, 요게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압축성이다. 아, 비압축성이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밀도항, 요것도 이제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인 유체는 저 요거 4개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압축성 정류에서는 여기 속도항에 있는 밀도가 빠지고, 그죠? 그다음 비압축성 정류다. 라고 하면 비압축성이랑 얘기는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뭐예요? 시그마 t분의 시그마 로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항이 몇 개? 네, 4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각각의 밀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요? 네, 4번입니다.